세종실록 87권 세종 21년 11월 22일 병인 세 번째 기사 1439년 명정통 4년 동지동령 부사 권담의 전 후처 사이의 상속 문제에 대해 시비를 가리다. 사헌부의 사례기를 죽은 동지동령 부사 권담의 아내 박씨는 난신의 딸이므로 태종께서 명하시어 이혼을 시켰사온데 담이 몰래 박씨와 간통하여 딸 권연금을 낳고 먼저 아내의 딸이라고 하여 노비를 나누어 주었는데 사폐한 노비까지도 또한 죽어서 이미 문권을 작성. 숙부인 지중추원사 권제와 소윤 권준으로 증인을 삼으려고 문건을 가지고 서명하기를 청하였는데 제와 준이 이를 들어서 책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담의 비의 청을 좇아서 문건에 서명하여 증인이 되었고 담의 아우 권총은 방금 대간의 탄핵을 받고 있사온데 제가 그 집에 불러다가 가만히 업무를 사주하였고 또 정년들어 세력을 믿고 교만하다고 한 것은 매우 불가하옵니다. 공조판서 정년은 담이 죽은 지 겨우 두어 달이 지났는데 관가의 노비로 송사하였고 또 거짓 처모를 칭탁하고서 주장간에 진술하기까지 하지 아니하고 사산일을 직접 개달하였으며 또 애매하고 증거도 없는 것을 가지고 죄를 읽어서 죄를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제나 연이나 다 일시의 이름 있는 신하들로서 의리가 마땅히 협파해야 할 것이었는데 서로 헐뜯고 욕하여 다 대신의 채통을 일어싸우며 총은 그 형의 옳지 않은 일을 보고서도 조금도 충고하고 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증인으로 이름을 써서 그 과실을 길러주었고 담이 죽은 뒤에 와스는 그 형수의 죄악을 더추어 모아서 까닭없이 고소하였으니 역시 옳지 못하옵니다. 제, 준, 연, 총을 법대로 논제하지 하게 하시고 담은 비록 이미 죽었사오나 인신으로서 군상에게 비록 의를 위하여 몸을 버리고 생명을 끊는다 하에도 의리에 사양하지 못할 것이온데 담은 태종께 의리가 군부를 겸하였거늘 교명을 쫓지 않고 다시 박씨와 통하여 자식까지 낳는데 이르러 싸워 제멋대로 탐내고 끄리낌이 없사오니 신자의 철저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비록 죽었사오나 그러하오나 몸은 존모래에 관계없이 왕법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청하옵건대 고신을 추탈하고 중의위에서 삭적하여 뒤에 오는 자를 경계하게 하옵시고 그 노비들은 유사로 하여금 구처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제가 연에게 이르기를 세력을 믿고 교만하다 하였다 하니 소위 세력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냐 의리를 알지 못하는 자는 책할 것이 없겠지만 쟤는 고금의 일을 통해 알고 임무가 눈목을 겸하였는데 그 말이 이와 같은 것은 어찌했어이냐 하물며 담의 먼저 아내는 태종께서 이미 이혼시키셨는데 담이 몰래 통하여 딸을 낳았고 그 노비를 나누어 줄 적에 선후처라고 말하는 것은 마땅히 심찰하여야 할 것이었는데 제가 가장으로서 문건에 서명까지 하였으니 어찌 대신에 채통이겠느냐. 연이도 제에게 이르기를 박씨가 재산이 넉넉함으로 인하여 고의로 아부한다고 하였으니 매우 하지 못할 말이다. 이것은 대신의 말이 아니라 곧 치정의 비부의 말이다. 하고 명하여 연, 준, 총은 파직시키고 쟤는 강원도 원주로 귀양 보내고 담은 추론하지 말고 노비는 아랜 바에 따라 시행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87권 세종 21년 11월 22일 병인 네 번째 기사 서계를 위조한 외인들을 돌려보내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이번에 온 외인 다랑고라와 종무는 종정성의 도서를 위조하였고 공고로는 종무직의 서계를 지우고 고쳐 싸우니 청하옵건대 헌상하는 바의 토산물을 받지 말고 대접해 먹이지도 말게 하여 모두 다 돌려보내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87권 세종 21년 11월 22일 병인 다섯 번째 기사 경상도 주하도 도오질제사 이징옥이 비변책을 올리다.
1. 연해의 각 고을의 거민들이 어여머니 이익을 달게 여겨 해변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만일 외적이 돌입한다면 시기에 미처 구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이 사람을 보내어 각자의 봉화에 망부는 사람을 점검하오니 혹은 다만 한 사람이 있거나 혹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오니 어찌 적선을 망볼 수 있겠습니까? 그 임기 응변하는 데에 불급될 것은 의심이 없습니다. 청하오건대 연변 각 고을 경내의 해변 중앙에 좌우편이 통하여 보이는 곳에 군부를 설치하고 그 연해의 각 고을 군사는 타격을 정하지 말고 각기 그 경내에서 방어하게 하고 정복족들은 모두 대를 나누어 패를 지어 무사할 때는 한 패씩 연차로 방어하게 하고 유사시에는 각 고을 수령이 상하번을 물론하고 다 거느리고 응적하게 하고 또각 포의 병선도 역시 포구에서 나오게 하여 수륙군사 각 기각으로 응변하오면 기회를 타서 들어오는 좀도적의 근심이 없을 것이며 비록 대거에서 입구한다 하더라도 역시 능히 하륙하지 못할 것입니다. 1. 동네와 영일에서 영해에 이르기까지 삼진을 설치하고 각 고을의 군마가 연차로 방수하고 있으나 외인이 입구하는 것은 비단 삼진뿐이 아니고 연변 각 고을이 모두 염려되어옵니다. 만일 외적이 소재마다 다 입구한다면 삼진이 자보하기에 겨를이 없거늘 어찌 멀리 타경까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수령은 모두 단련을 겸대하고 있으므로 감사가 매양 연회 수령들을 착연하기 때문에 연회 수령들은 그 명령을 받들기에 겨를이 없어 생각이 군무에 미치지 못하오니 청하오건대 연회 수령의 삼품인자는 첨절제사라 이끌고 사품인자는 동첨절제사라 하며 오품, 육품인자는 절제 판관이라 이끌어 감사가 다른 지역에 차임하지 못하게 하여 방어에 전심하게 하소서. 이 앞서는 모두 삼품 이상인 자로서 시위군을 삼았고 총패 군졸도 역시 다 관직이 있었으며 비록 관직이 없더라도 모두 양가의 자제로서 재선이 요부한 자를 택하여 정하였기 때문에 기계가 엄정하였었는데 지금은 재선이 좀 부유하고 관직이 있는 자는 모두 수령에게 아부하므로 수령이 타격을 정해주고 기타의 빈궁한 자로서 시위패를 정하기 때문에 군사가 날로 잔열하게 되오니 청하옵건대 각 고을 인민으로서 전지가 있는 백성과 또는 재간이 있거나 관직이 있는 자를 택하여 시위군을 삼고 그 다음은 영속군을 삼으면 군액이 날로 늘고 병졸도 역시 강장할 것입니다. 남방의 연해변 각 고을 향후로서 부유한 자를 택하여 북방에 입거시키면 남방 연해변의 각 고을도 역시 다 방어하여야 할 땅이 온데 동쪽을 떼어 서쪽을 깁는 것은 실로 옳지 못하옵니다. 그므로는 연해변 향후를 입거시키지 마시와 변방을 충실하게 하옵소서. 1. 신이 듣자오니 우리나라 백성으로서 고려 말년에 적의 포로가 되어 처자를 보존하지 못한 자가 많다고 하옵니다. 이제 성대를 만나 사방이 안정되고 변진이 영영 가라앉아 백성들이 모두 백일을 편히 베고 살고 있사오나 편안할 때 위태한 것을 잊지 아니하는 것이 고인의 대개이옵니다. 이제 관방은 많고 군액은 적사오니 만일 사변이 있으면 어찌 능히 법제 없는 군사로 적을 막겠습니까? 이제 각도의 군역을 모피하고 한산하게 지내는 자가 퐁만사오니 청하건대 지금부터는 동반의 지인, 녹사, 내시다방, 각사의 이전, 전함별자와 서반의 내금, 별시, 갑사의 대장, 대부, 방패 등에 거관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지와 병조에서 거관하는 수요에 의거하여 중외에 이첩하여 경종에서는 한성부에서 외방에서는 감사와 도우질제사가 함께 의논해서 재주를 시험하여 보내면 이조와 병조에서 다시 시험해서 보충하되 합격하지 못한 자는 도로 그 도로 보내게 하여 무릇 종사하는 자는 모두 군의 출신으로 하여 항식으로 삼으소서하니 병조에 내려보냈다.
세종시록 87권 세종 21년 11월 22일 병인 여섯 번째 기사. 대마 도주 종정승이 바닷가에서 고기잡이를 허락해 주도록 예조에 글을 올리다. 먼저 번에 종정승이 사람을 보내어 예조에 글을 올리기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자 하나 선군이 금하고 있사오니 청하오건대 편히할 때를 타서 잘 아뢰어 해변에서 안심하고 고기를 잡게 하소서 하였으므로 지금 병조에서 답사하기를 말한바 중야 손 대량의 고기잡이 잡는 일은 이미 부산포, 내포, 연포 등지에서 정해주어서 안심하고 고기 잡게 하였으나 그 외의 해변 각처는 일찍이 명분으로 된 법령이 있으니 다시 아뢰기 어렵소 하였다. 세종시록 87권 세종 21년 11월 23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장리 외손 유지주에게 사직을 제수한 것이 부당하다는 상소를 올리다. 삼가 역대의 저부를 보양하던 방법을 상고하오니 모두가 홍유 석덕으로서 사부를 삼고 또 반드시 단정하고 선량한 바른 선비로서 요속을 삼아 좌우에 친근히 모시고 덕성을 훈도하게 하였습니다. 비록 성자 신손의 덕성이 다르오나 여러 초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제 나라 한 사람으로는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즉 요속을 선택하는 것이 그 유래가 오래입니다. 이 귀사의 권한은 비록 서연의 비교는 아니 되오나 역시 친근하게 시종하는 자이옵니다. 그늘의 장리의 외손인 유지주에게 시직을 제수하였사온데 비록 제 행이 있다 하더라도 또한 불가함이 있거늘 하물며 단정하다는 소문이 없사오니 시종 반열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옵니다. 그 좌우 전후에 정인이 아니니가 없고 아니니가 없다고 없다는 데에 어떻겠습니까? 보양하는 방법에 결함이 없다고 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종부시의 관리를 제수하는 데에서 합하고 출산하는 법을 세우는 것은 그 임무를 중하게 여기는 것이온데 서연이나 이위의 관리는 서합의 의논이 미처 있지 아니하옵니다. 종부시를 중하게 여기는 바는 종친들을 중히 여기는 때문이온데 요속의 선택이 오히려 종부시의 중한 것만 갖지 못한 데서야 옳겠습니까? 가볍고 중한 것의 차례를 잃었을 뿐 아니라 실로 성명한 때의 험전이 옵니다. 하물며 오늘의 일은 모두가 뒷세상의 법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청하오건대 지금부터는 이귀사의 관원을 제수할 때에 모두 산망을 갖추게 하고 서영과 이귀사의 오품 이하의 출사도 역시 서합하게 하여 그 선택을 엄격하게 하오면 재주가 없고 행실이 없는 자가 외람되게 승진되는 일이 없게 되어 지주와 같은 자는 배척하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멀어질 것이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굽어 예람하시고 지주의 시직 벼슬을 파면하시고 산망과 서업의 법을 세우시어 요소국의 선택을 중의하시고 보양의 방법을 다하게 하소서하니 의정부에 내리었다. 제부는 동궁이며 여러 초나라 사람들 중에서 제 나라 한 사람으로 옮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란 말은 초나라 사람에게 제 나라 말을 가르치려면 제 나라에 두고 배우게 하여야지 초나라에 두고서 제 나라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가르치게 하면 숙달되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세종시록 87권 세종 21년 11월 23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전라도 무진군 사노비 고초가 한 번에 세 나마를 낳아 쌀콩 일곱 석을 하사하다. 세종시록 87권 세종 21년 11월 23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장녕 우효강이 곤담의 전처 후처 상속 시비로 담과 권총에게 죄주기를 청하다. 곤담이 태종의 명령을 좋지 아니하고 박씨와 몰래 통하여 딸을 낳기에 이르러 싸우니 그 죄를 용서할 수 없사오며 정씨는 승중하는 주부이온데 권총이 그 과실을 거근하였사오니 인륜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청하오건대 다음의 고신을 추탈하고 그
중의 위의 적을 삭제하고 아울러 총의 주어를 논하여 두 사람을 징계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담의 성질이 원래 광망하여 태종의 교지를 어기었다. 또 나의 명령을 줬지 아니하였으니 진실로 마땅히 죄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담은 공주의 맏아들이고 또 팔이의 친족이니 어찌 죄지을 수 있겠는가? 또 담이 죽지 아니하였다면 죄를 의논하는 것도 가하겠지만 이제 이미 죽었고 본래가 불충불효의 죄도 아닌즉 어찌 갑에 이미 죽은 뒤에 고신을 빼앗겠는가? 총의 죄는 내가 다시 생각해보겠다 하였다. 세종시록 87권 세종 21년 11월 24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좌부승지 허후가 아비의 병으로 사직하였으나 허락하지 않고 휴가를 쓰다. 세종시록 87권 세종 21년 11월 25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동래진의 병마를 동평으로 옮기고 내이포 불법 체류 외인을 심액하여 돌려보낼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동래의 속현인 동평은 부산포와의 거리가 4, 5리이온데 웅신진의 예에 의하여 진을 설치하고 동래진의 병마를 옮겨서 부산포의 외원이 되게 하고 동네는 예전대로 단현사를 두게 하소서. 또 이보다 앞서는 내포에 그대로 사는 외인이 다만 60명뿐이었사온데 이제 지인 정차온이 심맥하여 아랜바에는 대개 200여인이고 부산포에는 본래 그대로 사는 외인이 없었사온데 이제 차온의 아랜바에는 무릇 160여인이라고 하은즉 외인이 장사를 왔다고 칭하고서 그대로 살면서 돌아가지 아니한 자가 퍽 많사오니 청하건대 번젓번에 정한 60명 외에 모두 찾아서 돌려보내는 것이 가할 것이옵니다. 이 뜻으로 종정성에게 글을 보내고 명춘에 찾아서 돌려보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7권 세종 21년 11월 25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불법 체류 외인을 돌려보내겠다는 글을 종정성에게 보내다. 갑인년에 본조에서 삼가 왕지를 받았는데 상고가 그대로 타국에 산다는 것은 고금에 듣지 못하던 바이다. 상선이 나왔다가 매매가 이미 끝난 사람은 즉시 돌아가도록 하고 오래되도록 돌아가지 않는 자는 법에 의해 세금을 거두어 고경에 충당하라 하셨으므로 삼가 이것을 준행하던 중 지난 병진년에 조카의 서계에 의하여 본국의 연회에 각 포에 거주하는 사람을 모두 찾아 돌려보내고 오직 60명만 청하는 바에 따라서 그대로 머무르게 하였었는데 그 뒤에 귀주의 인민이 처음에는 매매한다는 이유로 와서 내이포 부산포 등지에서 이르러 그대로 살면서 돌아가지 아니한 자가 매우 많아서 전일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앞서부터 살던 60명은 우선 그대로 머물게 할 것이다. 그 나머지의 각 사람들은 삼가 상항의 왕지 사이에 의하여 오는 봄에 모두 찾아서 돌려보내게 할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87권 세종 21년 11월 25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산업현감 김종례를 인견하고 민생무휴를 당부하다.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근래에 들으니 각 골수령들이 환자곡을 거두고 나누어 줄때 경종을 권과 할 때에 폐해가 없지 않다고 하니 비록 재촉하고 독려할 때라 하더라도 너는 마땅히 그 절차를 요령하고 나의 뜻을 몸받아 민생을 무율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87권 세종 21년 11월 26일 경호 첫 번째 기사 권정전에 나아가 조회를 받다. 외인 야인이 토산물을 바치다. 홀라온주의 하징계 등 11인과 종중승이 보낸 산미 산보라 등 10인이 바늘에 나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세종시록 87권 세종 21년 11월 26일 경호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함길도 사진의 인민이 생업을 작업할 수 있게 조치되도록 논의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하여 아래계를 함께도 사진에 있는 물고기와 해물을 체포하여 생업의 자료로 삼고 있사온데 봄에 밭갈고 여름에 김매고 가을에 거두는데에도 부득이 하여 사람이나 가축이 흩어져 있사온즉 내 지에서 고기 잡는 것을 금하지 말게 하옵고 비록 입포할 때라 하더라도 각 골수령으로 하여금 엄히 수호하게 하여 그 인민들로 하여금 고기를 잡아 자급하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87권 세종 21년 11월 27일 신내 첫 번째 기사. 우정은 정차공이 정년의 종부시 제조 임무의 부당함과 또 경기도의 세납 거두는 일에 대해 아뢰다. 종부시는 종친의 과실을 교찰하는 것으로 그 임무가 가볍지 아니합니다. 이에 정년을 그대로 제조가 되게 하였사온데 비록 품질이 낮은 조관이라도 저희들 스스로가 욕하고 얻는다 하오면 이것도 사풍의 불미한 것이 되었거늘 하물며 대신으로서 서로 과실과 죄악을 폭로하고 드러낼 싸움은 더욱 옳지 못한 것이 되옵니다. 자기가 이미 부정하면서 어찌 능히 종친의 과실과 비위를 규찰하겠습니까? 청하오건대 그 직임을 갈게 하소서. 또 경기의 인민은 경창의 세납을 바치는 자가 무려 1,100이온데 혹은 감찰의 청대를 겸하거나 혹은 창고 관원이 늦게 사진함으로 인하여 이로 말미암아 지체되어 머무는 자가 혹 7, 8일에 이르거나 혹은 10여 일에 이르게 되오니 소민의 괴로움이 지극하옵니다. 원하건대 이제부터는 세납을 거둘 때 감찰이 청대를 겸하지 말게 하고 또 창고 관원으로 하여금 일찍 사진을 하게 하고 늦게 파하게 하여 백성의 원망을 풀어주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세납을 거두는 이는 장차 의논하겠다. 정년의 일이라면 그가 종부시에 제조가 된 것이 오늘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된 것이 아니요 본래 제조가 되었던 것을 지금 역시 예전대로 한 것뿐이니 무슨 불가함이 있겠느냐 하였다. 차공이 다시 아뢰기를 정년은 대신으로서 저희들끼리 서로 욕하고 헐뜯어 싸우니 이는 미풍이 아니옵니다. 어찌 이와 같은 사람으로 종친의 과실을 규찰할 수 있겠습니까? 또 종부시 관원이 고신을 모두 서합화가 아닌 것은 그 임무를 중히 여기는 때문이온데 하물며 재주가 되는 자를 어찌 그 적임자를 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처음에는 생각하기를 그대로 재주를 삼는 것이 가할 것이라 여겼는데 이제 너희들이 두 번이나 말하니 내가 마땅히 고쳐 임명하겠다 하였다. 세종 멋있어. 세종실록 87권 세종 21년 11월 28일 임신 첫 번째 기사. 병조에서 충청 경상 전라도 해도 찰방인 장지담의 각도 각포 비변에 대해 관한 사목을 올리다. 해도 찰방인 경창부 소윤 정지담 맞지? 정지담의 사목에 의하여 아뢰기를 1. 영을 범한 삼품 이하의 만호 천호는 교지에 의하여 직단하지만 그 선군이 입범할 것을 골하였거나 혹은 도망한 것을 고의로 골하여 두고 즉시 보충하여 입번시키지 않았거나 혹은 노약한 사람으로 대신 보낸 자및 선군을 완휼하지 아니하고 자벽을 정하여 시킨 각 고을수령은 역시 만호 천호의 예에 의하여 삼품 이하는 직단하고 모두 다 수속하게 할 것. 1. 각포의 만호천호와 각 고을수령들이 만약 영을 범한 자가 있으면 여러 날 지체하여 머물러 두고 추국하기가 어렵사오니 곧 차사원을 정하여 이를 공문하게 하고 차사원이 만약 더디게 추국하면 함께 그 죄를 논할 것. 1. 만일 일이 방어에 관계되거나 기한에 미쳐야 할 일로서 도내에서 상호간 행위하여 추약할 일이 있으면 즉시 영마를 발하게 할 것. 1.
영을 범한 사람으로서 추국할 때의 비위의 단서가 현저한데도 바른대로 납조하지 않는다는 형문하여 국문하게 할까? 1. 각포의 영 중에 있는 군기의갑과 선군 등의 군기의갑을 점고한 뒤에 만약 표를 붙이지 아니하였거나 혹은 서로 돌려가며 빌려주는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표를 찍은 작은 인을 주조하게 해서 주게 할까? 1. 각도 처치사가 만약 범한 바가 있으면 교지에 이하여 개청해서 시행하고 그 도진무와 병방 진무 등 관사인이 영을 범한 자는 직단하여 시행해서 그 외의 사람을 경계하고 군령을 엄하게 할까? 1. 각포에 만일 범죄한 것이 있으면 마땅히 조사하여 국문해서 논결해야 할 것이온데 만약 관찰사와 검률로 하여금 안율하게 하면 지완될까 염려되오니 청하건대 도내에 사는 검률이 영마를 타고 같이 다니게 하여 즉시 안율하여 과제하게 할까? 1. 삼도의 각포 영 중에 있는 군기의갑과 선상에 있는 육지 물건과 여러 가지 선군들의 군기의갑을 점검하는 일과 수많은 선군을 점검할 일이 폭만사오니 청하건대 기관 두 사람을 대동하고 다니며 사원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형무는 형구로 고문하여 자백시키는 것을 말한다. 세종실록 87권 세종 21년 11월 29일 개요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형조 정문에 의하여 시체 외에는 상처의 정도를 재지 말도록 아뢰다. 삼가서 한나라 역사를 상고하오니 내 읍이 자객에게 찔리고 스스로 표를 써서 올리고 나서 붓을 던지고 칼날을 뽑고 숨이 끊어졌다고 하였사온데 추석에 이르기를 무릇 남에게 찔린 자가 칼날이 몸에 있으면 죽지 아니하다가 칼날을 뽑으면 기운이 끊어진다고 하였고 또 무원록을 보니 시체를 검사하는 데는 몸에 있는 여러 곳에 상처가 있는데 길고 넓은 것이 각각 몇이 몇 푼이요 깊이가 몇이 몇 푼이라고 하였사오나 산 사람의 상처에 있어서는 깊고 얕은 것을 몇이라고 재는 법문이 없사온데 근련 이래로 경위의 관리들이 의뢰 사람이 맞아서 상한 것을 살펴 검사할 때에 상처의 깊고 얕은 것을 자로서 재는데 사람이 이미 상처를 입어 아픔이 심한데도 또 자로 깊고 얕은 것을 재느라고 나뭇가지 같은 물건으로 찔러서 더욱 아프고 상하게 하여 숨이 끊어지게 될까 염려되옵니다. 옛사람의 말한 것이 반드시 깊은 뜻이 있을 것 같이 생각됩니다. 하물며 율문에도 상처를 냈으면 일체로 과제한다고 하였으니 반드시 상처에 깊고 얕은 것으로 죄의 경중이 있지 아니한 것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죽은 시체 외에는 맞은 사람의 상처를 깊고 얕은 것은 모두 재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라 세종실록 87권 세종 21년 11월 30일 값을 첫 번째 기사 삭제에 있을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실록 87권 세종 21년 12월 1일에 을향 첫 번째 기사 허조 최부 조후 권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허조를 좌의정 그대로 치사하게 하고 최부로 공조 판서를 조후로 지도용 부사를 권전으로 지중 추원사를 이명신으로 동지도용 부사를 김익생으로 동지 중추원사를, 노기상 안지를 모두 중추원 부사를, 김청으로 경창부 윤을 유은지로 정헌대부 첨지 중추원사를, 정종성으로 첨지 중추원사를, 김빈으로 집현전 부제학을, 윤중부로 경상우도 처치사를, 남궁계로 경주 부윤을 삼았다. 세종실록 87권 세종 21년 12월 1일 을해 두 번째 기사. 경상도 최방별감 조완벽이 영해부에서 생산되는 동철 채굴을 청하다.
영유부에서 나는 동철은 그 생산되는 것이 무궁하고 일하기도 편하고 쉽사오니 청하옵건대 채굴하여 구경에 보태게 하소서하니 공조에 내려보냈다. 세종실록 87권 세종 21년 12월 2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오정은 정차공이 강상주와 관련된 유언지의 복권 자체사로 임명된 윤중부의 인사가 부당함을 아뢰다. 우정은 정차공이 아뢰기를 유언지는 일찍이 자손의 추행으로 인하여 외방에서 내쫓아 싸운데 이제 불러서 첨지 중추사 중추를 제수하고 다시 제보의 바늘에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언지는 본래 재주나 덕행이 없어없고 들어온 행실을 앞장서 인도하여 싸우니 원하건대 장명을 거두시고 종신토로 바늘에 기지 못하게 하여 더럽고 악한 것을 씻고 사풍을 장려하게 하옵소서. 또 이제 남궁계가 경주 부윤이 되어 싸운데 걔는 가도도 바르지 못하여 싸우니 백성을 대하는 관직에 마땅하지 아니하옵니다. 대저 가도를 바르게 한 연후에 나라를 다스리는 것인데 이미 제가 하지 못하여 싸웠거늘 어찌 능히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또 일찍이 판중중 옥사가 되어 고을 사람에게 뇌물을 받았습니다. 충주가 서울에서 거리가 멀지 아니하오니 의당 근신하여야 할 것이온데 태평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오히려 이와 같거늘 하물며 경주는 서울에서 심히 멀어서 멀리 극변에 있사온데 이 사람으로 윤을 삼으면 무엇을 끓이고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윤중부는 불학무술을 하고 사우도 능하지 못하옵니다. 경상우도는 외인이 끊이지 아니하고 왕래하는 요해의 진이온데 이 사람으로 하여금 방어하게 하였다가 만일 병구라도 있으면 후회해도 미치지 못할 것이오니 청하건대 성명을 도로 거두시어 사람들의 뜻을 쾌하게 하소서하니 임금 말하기를 언제의 죄는 제가 지은 것이 아닌데 자손의 죄가 오히려 소급되어 그 어부에게 미친 것이 옳겠는가? 중부는 일찍이 시위로 검검하고 또 조금 무죄도 있다. 이 앞서 직무를 지낸 자가 어찌 중부보다 나은 것이 있었기에 중부만 홀로 이 직책에 부당하고 하느냐? 나는 가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내가 너의 말을 아름답게 여기니 장차 의정부에게 의논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세종실록 87권 세종 21년 12월 3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강상주와 관련된 유언지의 파면을 상소하다. 장명은 마땅히 바른 선비에게 가하여 줄 것이요 추잡한자는 착한 사람들과 아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금을 통한 의리요 국가의 장전이옵니다. 가만히 보건대 유언지는 그누이 동생이 방종하고 음란함으로 이미 현육을 당하여 싸우니 진실로 마땅히 삼가고 부끄러워하여 그 집을 다스려야 할 것이온데 일찍이 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욕심을 다하여 쾌락을 따르는 것이 도에 넘쳐서 드디어 집안을 음란하고 더럽게 만들어서 강상을 모독하고 어지럽게 하여 행실이 금수와 같사온데 전하께서 다만 고신만을 거두게 하시고 일문의 식구들은 모두 밖으로 내쫓아 쉬었으므로 소인들이 두려워하고 그릴 줄을 알았고 사림들은 기운을 더하게 하는 바가 있더니 얼마 아니 되어 소환하시어 어찌 오늘의 특별히 장명을 내리시와 외람되게 추부에 처하게 하여 띠를 늘어뜨리고 호를 바르고 조단에 서게 할 줄이야 뜻하였겠습니까? 거기에 두렵건대 추잡한 무리들이 이로부터 교만하고 횡포하여질 것이오며 나라의 법이 이로부터 폐기되고 떨어질까 염려되오니 어찌 한 소인을 등용하여 성조의 누가 되게 하겠습니까? 바라옵건대 그 관직을 파면하여 여망을 쾌하게 하시고 풍속을 가다듬게 하소서하니 윤화하지 아니하였다. 현육은 죄인을 죽여서 그 시체를 여러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고 조단은 조신의 수위이다. 세종실록 87권 세종 21년 12월 4일 무인 첫 번째 기사 배움을 게을리한 강희생 권한을 죄주고 이문 강습을 잘할 수 있도록 논의하다. 정사를 보았다. 동부승지 정충경이 아뢰기를 강희생 권한이 병을 침탁하고 배우기를 게을리하오니 청하오건대 그 죄를 논하소서하고 여조판서 민희생은 아뢰기를 강희생이 국가의 중대한 임무의 뜻을 돌보지 아니하고 모두 사피하려 하여 그 업에 게을리하고 있사온데
이제 고난이 더욱 심하옵니다. 또 조관으로서 망령되게 몸에 병이 있다고 고하고서 몰래 외방에 가오니 이것을 불가불 징계하여야겠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고난의 죄는 진실로 마땅히 징계하여야 할 것이다. 대저 이 문을 강습하는 생도들의 하급 공부는 어떠한가 하니 의생이 대답하기를 비록 그 중에는 조솔한 자도 있사오나 그래도 좀 우수한 자도 또한 많사옵니다. 이들 생도들은 비록 중조에 가서 견문하지는 못하여도 역시 요동에 왕래한다면 그 하급 강습이 반년의 공효보다 갑질이 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외국에서 중국말을 배우려고 하는 것은 진실로 아름다운 일이다. 위로는 한나라, 당나라 때부터 송나라, 원나라에 이르도록 모두 자제들을 보내어 국학에 입학하여 줄 것을 청하였었는데 사람의 대륜이 모두 언제 일가로 하여 멸망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역시 자제들을 보내어 입학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호를 얻지 못하였다. 생도들을 보내어 중국의 음훈을 학습시키려는 것은 나의 소지이나 다만 중국에서 외국 사람이라 하여 허락하지 않을까 하는 것뿐이다. 다시 가부를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 87권 세종 21년 12월 4일 무인 두 번째 기사 대사원 윤번이 강상제를 범한 유은지의 관직 제수를 거두어 드리도록 아뢰다. 유은지는 그 누이가 일찍이 음행으로 인하여 극형을 당하여 싸우니 마땅히 두려워하고 삼가하여 후손들을 경계해야 할 것이온데 지난해 그 자손들이 엄란하고 더러운 행실을 자행하여 행실이 검수와 같았기 때문에 온 집안을 밖으로 내쫓아 좋기 사람들의 마음을 쾌하게 하여 싸운데 얼마 되지 아니하여 소원하셨고 조금 있다가 관직을 제수하셨사오니 신은 두렵건대 사족이 혹시 이것을 본받고 기탄하는 바가 없을까 염려되어옵니다 하고 지사관 황수신이 또 아뢰기를 유원진은 세족으로서 음행을 창도하였으므로 그 인가인 신강의 딸이 역시 그를 본받아서 추행이 있었습니다. 강은 직질이 비록 낮지만 역시 세족이옵니다. 이두 족속을 내쫓아서 종신토록 사족에 끼이지 못하게 하오면 무릇 사족의 집에서 누가 경계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경들의 말을 아름답게 여긴다. 그러나 자손의 죄는 마땅히 부모에게 소급되지 아니하고 죄가 그 자신에게 미치는 것이 또한 옳지 않겠는가 하였다. 세종실록 87권 세종 21년 12월 4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유원지의 관직을 환수하도록 상소하다. 임관은 오직 현재에게 있고 작은 악덕에게 미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장록은 어진 선비를 대접하는 바이요 엄란하고 아첨하는 자를 기르는 것이 아닙니다. 유원지는 본래 성질이 본래 여우같이 아첨하여 날마다 노래하고 엄란한 짓을 마음대로 자행하므로 가도에 정돈하고 신직하는 교훈이 없어서 엄탕한 기품과 추하고 더러운 행실을 양성하여 상사로 여겨 기탄하는 바가 없으므로 사람의 대륜이 모두 언제 일가로 하여 멸망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일이 발각됨에 명하여 유사히 내리시어 언제의 가속들을 외방으로 내치시어 종신토록 들어오지 못하게 할 뜻을 밝게 보이셨으므로 그때는 조야가 모두 신복하고 마음에 쾌하게 여기지 않은 이가 없었사온데 수년이 못되어 급히 명령하고 소환하시고 인하여 직첩을 도로 주시고 또 장명의 은총을 내려주시니 언제가 무슨 공덕이 있어 좋게 그 추행을 가릴 수 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대저 풍속은 국가의 원기이옵니다. 지도의 성쇠가 풍속의 더럽고 깨끗한 데 매어 있으므로 풍속이 한번 무너지면 나라를 어찌 다스리겠습니까? 언제는 본래부터 재능이 없고 또 풍속을 무너뜨려 싸우니 어찌 어진이를 대접하는 그릇을 가져다가 악덕한 자에게 더하여 주겠나이까? 엎드려 바라건대 언제의 장명을 환수시키 하시어 여망에 합하게 하소서하니 윤화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87권 세종 21년 10일 4일 무인 네 번째 기사 목조 이하 종실 자손은 신고 여부를 따지지 말고 양민이 되게 하라는 전지를 내리다. 형조의 전지하기를 일찍이 교지를 내려 이르기를 목조 이하의 종승 자손은 남녀와 각
기한 안에 신고한 여부를 물러나고 모두 다 양민이 되게 하라 하였는데 그 여선으로 공사 천민에게 시집가서 낳은 소생이 천역을 면하지 못한 자가 있다 하니 아울러 각 기한을 물러나고 모두 양민이 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87권 세종 21년 12월 4일 무인 다섯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사형집행의 절차에 관한 것을 의정부에 보고하다. 속형전에 이르기를 중위의 장형 아무는 입춘으로부터 추분에 이르기까지와 초하루 보름 상하현 되는 날과 24절기와 24절기와 비 오는 날과 밤이 밝지 아니한 때는 사형을 집행하지 못한다 하였사오나 종묘와 사직의 제사로 인하여 서게 하는 날과 제사 지내는 날및 대전, 중궁, 동궁의 단일에 사형을 집행하는 것도 불가하오니 지금부터는 상항의 날과 속절인 단오, 중추, 중양 등에는 모두 사형을 금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7권 세종 21년 12월 4일 무인 여섯 번째 기사. 각 도시 입회 입속자를 철저히 가리고 자비로 말을 댈수 없는 자는 선군으로 충군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각 도시 입회와 영속진 속에는 전민의 수가 적고 똑똑하지 못한 자로 정하기 때문에 군역을 감내하지 못하여 방어가 허술하게 되었사오니 청하건대 각 고을의 3품 이하 6품 이상 수령들이 이미 지낸 품관 및 성중관의 거관인과 갑사 별시위에 속하였던 산인과 이전의 거관인 등을 남김없이 수색하여 충당하게 하고 그 전민의 수가 적고 말을 자비할 수 없는 자는 성군으로 옮겨 정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7권 세종 21년 12월 5일 김이호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절도죄의 형 집행 절차를 수정하여 아뢰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대명률의 절도 3범인자는 교형에 처한다 하였고 속육전에는 이르기를 절도 3범인자는 사한 뒤에 자자한 것에 의하여 죄준다 하였사오니 육전이 도적을 다스리는 법은 율문에 비하여 가볍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도적이 점점 성해져서 형세가 장차 금하기 어려움으로 선덕 10년 본조에서 수교하기를 사전 사후를 통계하여 삼범한 자는 힘줄을 끊는다 하였고 또 정통 2년에 수교하기를 힘줄을 끊은 뒤에 주보가 보통과 같은 자는 보좌례에 의하여 다시 힘줄을 끊는다 하였사오니 이제 두 번째 힘줄을 끊긴 뒤에도 도둑질하는 자가 퍽 많사옵니다. 입법한 본의인즉 힘줄을 끊음으로 인하여 종신할 때까지 폐인이 되어 도둑질을 하지 못하리라고 여겼던 것이온데 사람들은 오히려 징계되지 아니하여 힘줄을 끊긴 지가 두어 달 만에 또 도둑질을 하오니 이름은 육경이오나 실로 도적을 막는 효력이 없사옵니다. 청하건대 지금부터는 왼발의 정근을 끊어서 시험해 보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7권 세종 21년 12월 5일 김요 두 번째 기사. 전 중추원 부사 윤중부가 사직을 상언하다. 신이 지나치게 성언을 입사 벼슬이 이 품에 이르렀으므로 항상 근심과 두려움을 품었사온데 이제 또 신에게 경상도 처치사를 제수하게 하시니 신의 자품이 어리석고 또 학식이 없어 중임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청하옵건대 신의 관직을 파면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87권 세종 21년 12월 5일 김용 세 번째 기사 법을 어긴 외인들을 돌려보내고 잘 살피지 못한 네이퍼 마노 양점을 추액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종무직이 보내온 상관인 이라쇠부와 반인 여메이라가 마음대로 방을 지키는 종을 구타하였사오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정화권 대표 사하지 못하게 하고 또 예조에서 그의 향하는 것도 정지하게 하시고 또 경상도로 아이가 위로하는 잔치도 하지 말게 하소서. 또 종원칠이 보낸 상관인 빈전의 반인인 이라 여문은 본래 내의포에 살고 있는데 이제 사자라고 칭탁하고 있사오니 왔사오니 간사하기 더할 수 없습니다. 청하오건대 역시 배사하지 말도록 하시고 경상도로 하여금 위로하는 잔치도 베풀지 말도록 하시고 또 내의포에 항거하지 못하게 하고 인하여 빈전에게 붙여서 강제로 본토로 돌려보내게 하소서. 또이 뜻을 종원칠과 종정성에게 치서하여 알게 하소서. 또 내의포 만호 양점은 자세히 살피지 아니하고 올려 보냈사오니 청하건대 유사로 하여금 추액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치록 80주건 세종 21년 12월 6일 경진 첫 번째 기사 건정들에 나가 조회를 받고 토산물을 바친 외인 야인을 인견하다. 종무직이 보낸 이라 사이아몬 등 11인과 홀라온의 우직의 지휘 어거리 등 16인이 반열에 따라 토산물을 바치었다. 홀라온은 범자위 도사 왕망래 아하대 등이 하직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날씨가 찬데 먼 길에 가느라 고생하겠다 하니 왕망래가 대답하기를 지나는 주현에서 먹을 것을 대어주고 또 역마를 타고 왔으므로 노구를 알지 못했나이다 하며 임금 말하기를 내가 너의 말을 가상히 여긴다 하니 왕망래가 또 아뢰기를 소인이 멀리 있어서 다만 대국의 말만을 들었사오나 이제 대국에 와서 과하게 상언을 입었습니다 하며 임금 말하기를 내가 이미 다 알았다 하였다. 왕망래가 또 말하려고 하니 역자인 마변자가 중지시켰다. 아하대가 아뢰기를 지난해에 소인이 관할을 보내어 대국에 조회하려 후위 상사를 받았사온데 이제 또 소인이 친히 온 것은 안마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 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왕망래 등이 물러감 임금이 마변자에게 이르기를 왕망래가 한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 마변자가 대답하기를 왕망래가 선마와 안장을 주기를 청하옵는데 신이 망래가 나가기를 기다려서 장차 아뢰려고 하여 신이 웃음 거치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명하여 왕망래 등을 홍냉은 동쪽 행랑에서 먹이게 하고 인하여 의복과 안장을 하사하였다. 세종시로 87권 세종 21년 12월 6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죄지은 지재령군사 윤신발을 징계하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지재령군사 윤신발이 아전을 장으로 쳐 죽였고 이웃고을의 동전 800문을 빌려서 사사로이 썼다가 그 일이 발각됨에 도망하여 있다가 월소하여 격고하였사오니 청하건대 유례야의 장 100대의 매장은 신 열량을 징수하고 자자하게 하소서하니 명하여 자자는 면제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87권 세종 21년 12월 6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종친의 혼인은 종부시에서 관장하게 하고 아울러 그 절차를 정하다. 종부시에서 아뢰기를 선덕 10년 정월에 예조에서 수교하기를 왕자 왕녀의 혼관은 본시로 하여금 관장하게 하라 하였사온데 왕손이나 왕족의 딸에 대해서는 모두 관장하라는 법이 없사옵니다. 삼가 고사를 상고하옵건데 송나라에서는 종실 여자가 시집가는 것은 유사가 주장하였었는데 대중 상부 9년에 조서하여 말하기를 종친을 길래는 영의 영의를 갖추어 보이라 하였사오니 청하오건대 고제에 의하여 지금부터는 종친과 종녀의 혼가에는 모두 본사에서 관장하게 하시고 종친이 장차 혼가하려고 하면 자녀의 연세를 가추 기록하고 모가와 혼가하고자 한다고 본시에 고하게 하여 본시에서 그 허물의 유무와 연세의 장류를 상고하여 계문해서 교지를 받아 그 일시를 정하여 홀례를 정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7권 세종 21년 12월 7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강상죄에 해당하는 유언지 직책을 거두어 드리도록 상소하다.
신등이 삼가 성류를 받자오니 말씀하시기를 유언제 죄는 친히 범한 것이 아닌데 딸의 죄로 인해서 그 아비에게 연좌하는 것이 그런 이치가 있게 연좌하는 그런 이치가 있겠느냐 하시었습니다. 신등은 거기 생각하옵기를 언제 누이가 일찍이 음행으로 인하여 복주를 당하여 싸우니 마땅히 근신하여 할 것이온데 생각이 그렇지 아니하고 도리어 한 집의 장으로서 황음만을 승상하여 금수와 같은 행실이 다시 규문에 상하게 된 것은 진실로 언지가 요망하고 엄란한 짓을 창도한 소치이었고 비단 딸 자식의 허물만이 아니옵니다. 급기야 일이 발각됨에 명하여 요사에 내리어 이를 수문할 때에 사정을 아는 종들이 돌려가며 전에 숨기고 거짓 도망갔다고 칭탁하여 외람되게도 위에 아래여 천총을 기망하여 싸우니 어찌 다만 가도를 모독하고 어지럽게 하여 성취에 누가 되게 하였을 뿐이옵니까? 그 간사함이 심하옵니다. 이뿐이 아니었고 그 소행을 찾아보면 신하로 위조를 섬기다가 도리어 왕비에게 장가 들었사오니 비록 대를 바꾸었다고 말하더라도 명의가 이미 정하여져서 진실로 범할 수 없는 것이온데 오직 욕심만을 따르고 예의의 소재를 돌보지 아니하여 싸우니 이것을 참아할 수 있다 하오면 무엇을 참아하지 못하겠습니까? 그 마음은 논할 것 같사오면 진실로 천재의 죄인이옵니다. 그 마음에는 간사한 것을 품었고 그 몸에는 추잡한 행실이 있사와 음란한 기품을 양성하여 싸우니 실로 추하고 더러움의 수임으로 살인이 모두 더럽게 여기옵는데 어찌 조정의 낯을 들고 제보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무릇 이목이 있는 자는 놀라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없사와 대소 신하들이 함께 열에 끼는 것을 부끄러워하옵는데 하물며 호종의 구원에 있어 이미 촌공도 없사온데 차마 급하게 버리지 못한다 하시옵니까? 설령 백 공로가 있다 하여도 어찌 능히 인륜을 파괴하고 임금을 기망한 죄를 속하겠습니까? 신등은 그게 두렵건대 대악을 범하고 대륜을 파괴한 자가 고관을 얻게 되오면 사람들이 장차 말하기를 음란하고 추잡한 것이 무엇이 해가 되며 곱고 바른 것이 무엇이 이 되느냐 하면서 강상을 오염시키고 취우의 부끄러움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자가 잇따라 생길 것이오니 장차 어찌 처치하겠습니까? 풍속의 잘되고 못되는 깃털이 실로 이 사람을 등용하고 아니하는 데 관계되었는지라 신등이 깊이 국가를 위하여 애석하게 여기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성상께서는 한결같이 전한번 먼저 번 상소에 의하여 빨리 장명을 거두시어 사풍을 장려하시고 여망에 부합하게 하소서하였으나 윤화하지 아니하였다. 취우는 수사슴이 여러 마리의 암놈을 거느리고 삶으로 여러 여자들을 거느리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세종실록 87권 세종 21년 10월 7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사사로이 은을 외인에게 팔려던 이지 부자를 논제하다. 처음에 은공 이득중이 은을 외인에게 팔려고 외간의 방직이인 군자에게 모의하였으므로 군자가 비밀리 외에게 통지하여 명주와 포목을 받아가지고 덕중의 집으로 갔더니 마침 덕중이 있지 아니하고 그 아비 이지가 그것을 받고 즉시 은을 군자에게 내어주어 외인에게 전해주게 하였다. 임금이 의정부와 육조에 의논하여 말하기를 의논하는 자가 이르기를 이지는 비록 수모는 아니지만 가장으로서 알면서도 금하지 아니하였고 또 은을 내어주었으니 마땅히 율무니 가인이 공범하였으면 가장만 좌제한다는 조문에조차 이지만을 좌제해야 한다고 하니 이것은 진실로 명확하고 틀림없는 의논이다. 그러나 실정으로 보아서는 이른바 가인이 공범하였다는 것은 그 가장의 죄의 경중이 비유와 더불어 상등하든가 혹은 비유보다 중하다면 가장을 좌죄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나 지금 이지의 일은 그렇지 아니하다. 이지는 비록 실정을 알았다고는 하겠으나 수모의 죄는 실로 덕중에게 있으니 그 경중이 처음부터 거리가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끼리라고 한다면 덕중이 마땅히 중죄를 받아야 하고 이지는 말감에 조차야 할 것이다. 이제 덕중은 수모로서 비유라고 하여 완전히 면제되고 이지는 다만 실정을 알았을 뿐인데 가장이라 하여 도리어 극형에 처한다면 정리에 미안할 것 같으니 특별히 이지의 죄를 감한다면 정리에도 합하고
율문에도 역시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아이고, 맞아요. 혹은 말하기를, 의논하는 자가 이르기를, 아비는 따라간 종범인데 죽고 자식은 수모자가 되고서도 면한다는 것은 정리에 미안하다고 하니 그 말이 그럴듯 하나, 그러나 구투율에 말하기를 하수하기를 중하게 한 자는 죽고 원모 한 자는 죽지 않는다. 하수한 자가 불명이면 원모 한 자가 죽는다고 하였으니 이것으로 본다면 그 일이 중하면 반드시 한 사람을 죽이게 되니 이것이 법을 제정한 본위이다. 그런데 아비는 따라간 종범이라 하여 면하고 자식은 비유라 하여 면한다면 법을 제정한 본위에 어떠할 것이며 그 책임을 질 자가 누구이며 징계를 어디에까지 시행하겠는가? 덕중의 부자가 이미 중죄를 범하였으니 그 중에 한 사람은 마땅히 그 죄를 받아야 할 것이요. 또이 앞서 이 죄를 범한 자는 이미 극형에 처하였으니 마땅히 율문을 따라야 할 것이다. 라고 하니 이두 말이 다 이치가 있다. 그것을 의논하여 보고하라 하며 의정부와 육지에서 모두 의논하고 아뢰기를 그 문안을 보니 이지의 은인 것이 의심이 없고 그 아들 덕종은 아비의 명령이 없이 마음대로 군자에게 말하여 팔지 못하였을 것이오니 그 아비의 명령이 있었던 것도 의심 없사옵니다. 이제 특히 먼저 군자에게 말한 것으로서 수모라고 논하는 것은 매우 정리에 합당하지 아니하옵고 하물며 이지가 군자와 면대하여 면포를 받고 언을 주었으니 덕중이 사사로이 감추어 둔 것이라고 논하는 것은 더욱 안될 말이옵니다. 설사 언이 덕중이 감추어 두었던 것이라 하여도 이미 동거하였은즉 재물을 달리하였다는 것으로 논하는 것은 율에 어긋남이 있사옵고 이제 가장을 극형한다는 것을 비유에 옮긴다면 율을 제정한 뜻에 어떠하겠습니까? 가인이 공범한 것으로 논하는 것이 실정과 율에 합하옵니다. 임금이 특별히 명하여 말감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87권 세종 21년 12월 8일 이모 첫 번째 기사 납향자의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87권 세종 21년 12월 8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윤중부, 임종선, 모순, 유효통, 한승순 등을 제수하다. 윤중부로 동지중추원사를, 임종선으로 첨지중추원사를, 모순으로 사헌장령을, 유효통으로 경주 부윤을, 한승순으로 경상우도 수군 처치사를 삼았다. 세종시록 87권 세종 21년 12월 8일 이모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유원지의 직책을 회수하도록 상소하다. 유언지를 논하였는데 대략에 이르기를 신 등은 미심하오나 언지가 혼구의 공로가 있습니까? 절충의 재주가 있습니까? 만일 혼구나 절충의 의논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 공로를 중히 여겨 그 죄를 경하게 하는 것도 가할 것이오며 그 재주를 아껴서 그 악한 것을 덮어주는 것도 가할 것입니다마는 진실로 두 가지에 능한 것이었고 한갓 은팡하고 기망한 죄만이 있사온데 의람덕의 장명이 미친다면 매우 악을 징계하는 풍속을 권장하는 도리가 아니옵니다. 하물며 기망은 인신의 막대지죄이므로 왕법에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등의 천총을 우러러 모독하여 마지 않는 바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한결같이 전번 상소한 것에 따르시어 언제의 관직을 파면하시고 종신토록 반열에 끼이지 못하게 하시어 사풍을 장려하게 하소서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87권 세종 21년 12월 9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지평 송취 등이 유원지 설리유 안종렴 윤삼산 등의 직을 파하라고 아뢰다. 유원지는 성악에 빠져서 자손들로 하여금 남녀가 혼처하게 하여 내외의 구별이 없게 하였기 때문에 그딸 자식 둘이 음행을 크게 자행하였사오니 딸 자식의 죄가 아니라 실로 은지의 불법 하였던 소치입니다. 성상의 유지에 자손의 죄가 어떻게 부모에게 속고 파느냐고 하시었사오나 신등은 생각하옵기를 언제가 자손의 추행을 창도하였다고 여겨지옵니다. 대명률에 가장을 좌제하는 데 그친다는 법이 있사옵즉
자신이 제가 비록 언지에게 소급한다 하여도 무엇이 옳지 않을 것이 있겠사옵니까? 하물며 언니는 지금 나이가 이미 70이 넘었사옵니다. 예전에는 70에 치사한다 하였사온즉 그것은 늙어서 쓰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미 그러하였고 또 나이가 70이 넘은 자를 장차 어디에다가 소용하였겠습니까? 워낙컨대 신등의 청을 좇으소서 하니 임금 말하기를 내가 다 알았다 하였다. 치가 또 아뢰기를 이제 선류로서 옥고 병마사를 삼아싸운데 유는 일찍이 용관과 동네를 지키다가 모두 편출당하였고 또 탐으로 인하여 탄핵을 당하였사온데 만으로 등용하는 것은 마땅하오나 수령으로는 마땅하지 아니하옵니다. 안종렴, 윤삼산 등은 일찍이 수령을 제수하였사온데 모두 사면을 얻어서 곧 경직에 제수되었습니다. 수령은 6년 동안의 임기가 오래므로 사람이 모두 싫어하는데 다 청을 들어 면직하여 준다면 누가 면직을 도모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청하오건대 그 직을 파하여 나머지 사람들을 경계하게 하소서하니 임금 말하기를 안종렴은 진안군의 여서인데 그 어미가 매우 늙었으므로 내가 듣고서 고쳐 제수한 것이요. 종렴이 자청한 것이 아니다. 윤삼사는 독자로서 어미를 떠나 멀리 가기 때문에 역시 외임에 보직하는 것은 면제시킨 것이다. 만일 경기의 군현에 골이 생기면 장차 재수시키겠다. 선류의 일은 내가 마땅히 의논하게 하겠다 하였다.